여러분, 미움을 사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미움을 사다. 得罪, 得罪, 得, 득하다. 罪, 죄, 죄를 얻다. 미움을 사다. 得罪 어떻게 쓰냐면은 학교에서 일진 저한테 말 걸었어요. 야, 너 나한테 잘해. 너 나한테 미움 받으면 큰일 나. 你小心点，千万别得罪我，不然你死定了。你小心点，千万别得罪我，不然你死定了。야, 너 처음 회사 출근하고 선배한테 미움 살 만한 일을 하면 안 돼. 你刚进公司，不要得罪前辈。你刚进公司，不要得罪前辈。 여러분, 느끼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에서도 음식 아니면 사람한테 아, 느끼하다 이 단어를 쓰잖아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느끼하다. 중국어로 요니, 요니, 요 기름, 니 느끼하다. 기름 너무 많아서 느끼해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소개팅 갔는데 소개팅 보는 남자가 자꾸 저한테 아가씨 너무 귀여워요. 이 남자 너무 느끼해. 这个男人太油腻了。这个男人太油腻了。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까불지마.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까분다. 책을 보면은 放肆, 放肆. 근데 이거보다는 분토펜 뭘까요? 嘚瑟, 嘚瑟, 嘚瑟는 이거 까불다. 그래서 까불지마. 别嘚瑟. 别嘚瑟。嘚瑟 이 단어는 한국어에 깝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에서 엄청 깝치는 애가 있어요. 이럴 때 너 깝치지 마라. 你别嘚瑟。你别嘚瑟。 라고 하면 돼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천박하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천박해? 너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 할 때 천박하다. 중국어로 低俗, 低俗, 低, 낮다. 俗, 비속어, 애속. 그리고 풍속, 애속.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你怎么这么低俗?你怎么这么低俗? 또 다른 예로 그 사람 진짜 천박하다. 那个人真低俗.那个人真低俗. 가끔씩 低 빼고 俗 따로도 쓸 수 있어요. 뜻은 똑같아요. 또 다른 예로 그 사람 입만 열면은 욕이 나와. 진짜 천박하다. 那个人一张嘴就说脏话真低俗那个人一张嘴就说脏话真低俗那个人一张嘴就说脏话真低俗. 또 다른 예로 금연 장소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 담배 피기 시작했어요. 아, 그 사람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那个人怎么这么俗?那个人怎么这么低俗?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바보 같은 남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보 같은 남자. 大猪蹄子. 大猪蹄子, 큰 족발. 이 단어는
원래는 처음에 드라마 연희 공약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보통 남자 바람 피는 거 이거 욕하는 건데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약간 여자들은 남자 놀리면서 얘는 진짜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바보 같은 남자. 他真是个大猪蹄子。他真是个大猪蹄子。 여자들은 남자를 놀릴 때 귀엽게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한국 인터넷에서 바람둥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실제 중국 생활에서는 장난 같은 그런 용어?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 친구 여자한테 이런 말 들었으면은 오해하지 말고 얘는 나한테 애교 부리면서 나 바보 같다고 장난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와, 선 넘네. 중국어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에서 일정 이상 예의 지키지 않으면 선 넘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야, 선 넘지 마. 중국어로 别踩我底线，别踩我底线，别뭐뭐하지마. 踩 발로 밟다. 底线 맨 끝에 선. 그래서 别踩我底线. 한국에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부모님 아니면 가족들 건드리면은 선 넘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은 别踩我底线 이렇게 말하면 돼요. 친구라고 해도 선 넘으면 안 돼. 여러분, 꿈깨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꿈깨 책을 보면은 꿈꾸지 마. 别做梦了。别做梦了。 근데 이거보다는 더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做梦。做梦。 꿈꾸지 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꿈이나 꿔. 做梦。做梦。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맨날 저 쫓아다녀요. 아 근데 진짜 싫어 그 남자. 이때 제가 그 남자한테 야, 너 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做梦! 做梦!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비급한 사람, 당당한 사람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비급한 사람, 小人, 小人, 소인, 작은 사람, 小人라고 불러요. 小人은 비급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 小人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얘는 진짜 엄청 비급한 사람이다. 他真是个小人。他真是个小人. 그리고 비급한 사람의 반대말, 당당한 사람, 정직한 사람. 君子, 군자, 성인 군자, 군자, 君子. 이 사람 엄청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 君子라고 불러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배달 음식,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배달 음식, 外卖, 外卖. 外, 밖, 밖에서. 卖, 판매하다. 배달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 오늘 너무 힘들어. 나 밥하기 싫어. 우리 그냥 배달 시키자. 今天太累了我不想做饭我们点外卖吧今天太累了我不想做饭我们点外卖吧.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 엄청 발달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근데 요새 최근에 중국에도 배달 문화 엄청 발달해졌어요. 호텔에서도 시킬 수가 있고 뭐 호구어 같은 거또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다 알고 싶은 중국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